두 번째. 네. 검찰의 운명이 이번 주에 달렸다. 예, 지금 뭐 제가 뭐 아까 저 단독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네. 단독이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좀 자, 이따, 지금서부터 정말 이따가, 볼륨을 키워놓고 들으세요. 지금 뭐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네. 수사를 하는 자꾸 검언 유착 여기서는 검언 유착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뭐, 검언 공작. 예, 검언 공작 사건. 네. 예. 검언 공작 사건을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네 만에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대검 감찰부에서 하네, 네.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서 하네,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이 많은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서 뭐 그 논란거리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찰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못하게 맡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대검 인권부에서 그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 인권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는데 오늘 무슨 소식이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왜 한동훈의 핸드폰을 확보를 안 하느냐. 그거 확보하면 끝나는데 솔직히. 그치. 그거 이동재 건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한동훈 건 안 하느냐. 그렇죠. 예, 한동훈 거 빨리 그 휴대폰을 확보해라. 네. 라고 지금 계속 많이 했는데. 거기서 완전 디가우징 돼 있으면. 예. 뭐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이미 네.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런 네. 건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최근에 그러니까 2-3일 사이에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진짜? 예, 확보. 정말?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폰이 두 개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두 개예요. 예. 원래는 세 개 정도까지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몇 개나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예. 분명히 확보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걸어봤더니 예. 안 받습니다. 한동훈이? 예, 하나는. 아예 꺼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는 게 확보된 거 아닐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있는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 하여튼 확보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폰이 최소한 한 개는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 한 개가 이동재랑 전화를 했던 그 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가능성은 솔직히 높죠. 이 정도로 이렇게 까놓고 다른 폰 엄한 폰 갖고 이렇게 또 쇼하는 건 아니겠지? 글쎄요.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그 범행을 자인하는 거고 자인하고 옆에서는 덮어주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상황은 딱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사표를 낸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한동훈 그 차장 검사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여기서 그러면은 사실 사표를 내겠다는 의미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확보된 것만은 분명해요. 처음에는 이제 압수수색을 받은 걸로 지금 돼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압수수색인지는 지금 확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예, 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사표를 쓰고 이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아마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일단 확보한 것만은 이것이 이제 이미 제출이었는지 뭐 압수수색 영장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확보한 것만은 뭐 분명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좀 생각이 나는 게 그저께부터인가요?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동재와 바로 말했던 그 한동훈이 지금은 우리는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목되었던 그 검사장이 네. 최소한 5회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가 검찰로부터 나왔다. 나왔죠. 그런 뉴스들이 돌았거든요. 네. 이거는 휴대폰을 확보하기 전에 통화 그 목록을 그렇죠.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죠.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털어서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휴대폰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느리지만 수사가 차분히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윤석열 총장의 위세에 좀 많이 눌려 있어서 이렇게 네. 운신의 폭이 좀 좁아요. 네.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아하. 그리고 자꾸 이제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렇게 그 차단을 당하고 있지만 한동수 대검 그 감찰부장 역시도 네. 자꾸 움직이고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이 한동수 검사장이나 네. 인석윤 검사장이 서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이 사건을 앞으로 수사를 좀 진전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한동수 우리 감찰부장님께서는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행보들을 보이셨는데 페이스북에 네. 글도 던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글 던지는 일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렇지만 이렇게 이 사건이 그 한동수 그 검사장의 그 페이스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서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감찰부에서도 계속 사건을 진행하겠다,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복수의 수사를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 봐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도 한 그 감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인지 수사 급 정도의 어떤 움직임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히 이제 통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왕 칠 거면은 한동훈을 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권을 갖다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감찰은요 법무부가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운명이 이번 주에 달려 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예, 검찰의 운명이 네. 우리 원래 이제 그 감찰권이 원래는 법무부에 있어요. 근데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법무부가 그 대검에 위임을 해 놨거든요. 네. 1차 위임을 해 놨는데 네. 위임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찰이 중단됐을 때예요. 네. 또는 부실하다. 네. 완벽하지 않다라고 됐을 때인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 만약에 그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아이씨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못 하겠다라고 말해버리면 곧바로 사실은 법무부가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예.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도 아니고 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 있다. 그러니까 한동수를 선택하자니 자기가 불안하고. 달리겠고 또 그렇다고 법무부한테 넘어가면 달릴 걸 뻔하고.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아주 흥미로워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가 우리 운신의 폭이 넓어져 버렸죠. 그렇네. 예, 그러면서 한동훈 휴대전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긴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보세요. 휴대폰, 한동훈의 휴대폰을 어디서 확보했느냐? 서울중앙지검의 인권부에서 이 검언 공작 사건을 이제 윤 총장이 직접 배당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안한 게 이 휴대폰을 확보해가지고 사건을 덮는 데 활용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윤 총장이 운신의 폭이 계속 제한되면서 네, 조금씩 좁아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차기 또 검찰총장을 노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눈도장 찍어놓으면 그냥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 좀 뭉툭해지려고 했던 칼날을 다시 이렇게 좀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이제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상당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운명이 네. 사실상 이번 주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의 운명까지 우리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호영은 일단 본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않는 이상 사퇴가 불가피할 겁니다. 좀 강경하게 했던 사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제 패를 갖다가 확 뒤집어보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그렇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여섯 명 딱 뽑아버리면서 법사위 딱 선출해 버리니까 쓸 카드가 없네. 그렇죠. 카드가 아주 그렇죠. 곽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기현 뭐 이런 사람 똥줄 탈 겁니다 지금. 아주 너무너무 진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인들의 안위를 법사위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유지를 해 왔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좀 불가능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안에서 검찰들을 갖다가 이제 틀어지겠다고 아예 지금 법사위 꾸려지자마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주 선언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의 운명과 동시에 비통당의 이 찝찝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의원들의 운명이 한꺼번에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들이 금주, 다음 주 이렇게 가면서 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주호영이 이 조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딱 던진 게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그렇죠. 본인 입지를 결국에는 확보하기 위한 거.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주호영 의원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원내대표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다시 재신임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근데 뭐 재신임 받는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형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사실상
자기는 뭐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말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당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다음에 가가지고 의총에 붙였는데 의총에서 거부가 됐잖아. 이거는 불신임을 당한 거잖아. 그렇죠. 나는 거기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와. 그렇죠. 안 하죠. 안 하지. 그걸 왜 하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주호영 의원 말고 탈 사람이 그렇게 뭐 마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웃긴 게 그렇게 불신임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재신임을 해주겠다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욕은 네가 다 먹고 네, 우리가 뭐 니들 너를 욕하는 거는 그냥 막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원내대표를 누가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단순히 이제 사표만 낸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양반이 이게 불교신자인데 절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절집으로 들어갔다라길래 기분을 좀 상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